이 백신 부작용 문제를 그냥 빼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지금 외부에서 그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내 보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우려도 많고요. 보상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 액수도 적고 뭐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접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또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그 문제 때문에 그 방역 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그 백신을 1년 이내 기간에 굉장히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 시험 결과 또 3차 그 임상 시험 결과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식의 조치도 취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우리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지 이 좋은 점은 이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또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그 한국 그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맞으면 피해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있게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하자면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금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이런 점까지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